권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도 감동에 부동산 복을 내려주는데 이달만 조심하면 재물운은 만사 형통.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 철학원자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에 상반기에 돼지띠 운세를 양력 2월부터 6월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돼지띠의 갑진년의 전체적인 기운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1년을 반으로 쪼개서 돼지띠의 상반기의 운세를 양력을 기준으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병일월, 해춘하는 날입니다. 상반기 중에서 재물운이 가장 좋은 달인데요. 운이 따라주기도 하지만 본인의 열정이 하늘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때 이 열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돈 욕심이겠지요. 눈에 불을 켜고 돈을 찾아다니는데요. 28청춘 젊은 사람처럼 아주 체력도 아주 넘칩니다. 돈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는데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돈까지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문서운은 살짝 이른 감이 있습니다. 재물운은 하반기에 또 들어오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신중히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2월에는 기가 얇아질 수 있는데요. 직장인이든 사업인이든 좀 더 신중하게 임하셔야 하는데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런가 싶고 저 사람 말을 들어도 그렇겠다 싶습니다. 우왕좌왕하면 혼자 바보만 되고요. 여러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변동될 수 있는데요.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2월은 전체적으로 변수가 생기는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원하시는 것은 수월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면 사람을 얻을 것이고 돈을 취하면 금전을 얻을 것입니다. 다만 선택에 따라 남은 갑진년의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는데요. 조언을 드리자면 공과사를 분명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시는 경우는요, 내일, 내일 철저히 분리하시는 게 이롭습니다. 3월 정묘월은 미혼인 돼지띠분들 올해 애정운이 상당히 좋다니까요. 이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금방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95년 을해생은요, 결혼운도 움직일 수 있는데요. 올해 처음 만나도 결혼까지 약속할 수 있을 만큼 연애운이 강하다고 봅니다. 또 재물운을 말씀드리면요, 3월은 나에게 혼자서는 돈을 벌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 사람이 도움을 받고 또 협력을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에게 인색하게 굴면 3월이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당장 주변 사람에게 더 베푸시는 게 좋겠네요. 특히 83년 계생분들 좀 더 점잖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방정을 떠시거나 언행을 가볍게 놀리시면요, 뒤통수를 세게 맞을 수 있습니다. 배신수가 있으니 모쪼록 튀지 말고 남들에게 묻혀가십시오. 양력 4월 무진월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4월에는 원진살이 들기 때문인데요. 건강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4월은요, 멀쩡히 걷다가도 넘어질 수 있는 달입니다. 걸을 때도, 운전하실 때도, 가만히 누워 계실 때도 항상 조심하시고 잘 챙겨야 합니다. 만약 원진살을 금전이나 비즈니스 쪽으로 맞는다면요, 조금 손해볼 수 있게 됩니다. 돈만 날리면 다행이고요, 내 이미지가 크게 깎여 명예가 실추되고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4월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또 71년 신해생은요, 도난 혹은 분신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관제수가 들어오셨지만요, 4월에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 월급, 내 집, 내 땅 도둑맞지 않도록 내 자산을 잘 지키는 데 집중하셔야 하겠습니다. 양력 5월 기사월입니다. 양다리 걸치기 딱 좋은 달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할 수 있는데요. 투잡, 쓰리잡이실 수도 있고요. 일도 하면서 취미생활에도 몰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분산하면 오히려 운이 트일 것입니다. 이것저것에 손을 대면 자연히 금전도 따라 붙는데요. 그 중에서도 59년 기해생은 임대업에도 발을 담글 수 있습니다. 꼭 공인중개사가 되지 않더라도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한번 매물을 알아보셔도 좋겠네요. 그러나 돼지띠는 5월에 이동수가 조금 흉하게 들어오는데요. 일 때문에 출장을 가시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실 때는요, 눈앞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득인 것 같아서 이동하시겠지만요, 다시 돌아오기 힘들 수도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6월 경호월은 허영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돼지띠는 24년에 돈 욕심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돈을 벌고 또 투자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팔자에 없는 재물을 탐하려다가 본전도 못 건질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상반기에 돈을 제법 버는데요. 그 전까지는 생계에 급급했다면요, 6월부터는 슬슬 먹고 살만해져서 사치품에 관심도 생길 겁니다. 나도 모르게 민크코트를 지를 수도 있다니까요. 지갑을 잘 간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돈의 여유가 생긴다는 뜻도 되는데요. 47년 정해생은 부동산을 잘만 활용하면 일확천금도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건물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시면요, 시세가 두 배로 뛸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운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부동산을 여러 방도로 활용해 볼 궁리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